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만져질 듯한 사운드. 높은 해상도를 통해 음반에서 접했던 사운드를 그대로 무대로 옮길 수 있다면 수많은 연주자들이 현대 음악신과 악기 마켓에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출시되는 수많은 이펙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은 감각적인 톤과 그 톤을 극대화시켜주는 높은 해상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음악 장르 중에서도 연주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톤을 가장 중요시하는 장르는 앰비언트 사운드를 주축으로 한 음악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현재를 대표하는 모던 앰비언트 톤을 갖춘 다양한 이펙터를 사용하여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은촌 씨의 연주와 설명을 통해 모던 앰비언트 사운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펙터를 한 번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미 이펙터 타임즈라든지 네. 저희 버즈비 TV의 컨텐츠들을 자주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이라면 아, 저희 팩터구나 하시겠지만 본다이에서 제작이 되는 시계조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1981 인벤션스의 DRB 네. GFI 시스템의 스페큘러 템퍼스 네. 그리고 호라이즌 디바이스의 플럭스 에코 메리스에서 제작이 되는 머큐리 7 그리고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이 OBNE에서 제작이 되는 시그널 블렌더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딜레이를 블렌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은총 씨께서 뒤젠버그의 기타를 사용을 해서 네. 뭐랄까요? 이 환상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실 텐데 이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환상적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환상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일단 클린톤입니다. Thank you.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느낀 부분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스페큘러 템퍼스에서는 지금 듀얼 딜레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 사운드에 딜레이로 메인으로 사용을 했고요. 네.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스페큘러 템퍼스에서 나온 딜레이 신호까지도 이 호라이즌의 플럭스 에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딜레이가 버무려지는 사운드가 연출이 돼서 다소 정신이 없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시그널 블렌더를 사용을 해서 이걸 병렬로 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사운드가 됐건 클린 사운드가 됐건 두 개의 딜레이, 섞이지 않은 두 개의 딜레이가 서로를 보완을 해주면서 사운드로 나가게 되고 네. 거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메리스 예, 이 머큐리 7으로 해가지고 리버브 효과를 주면서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있고 이 뭐랄까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이런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플럭스 에코의 특유의 앰비언트 톤과 이 시그널 블렌더를 통한 이 정신없이 섞이는 그런 공간계 사운드가 아닌 네. 이 조화롭게 필요한 부분들을 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운드들이 좀 더 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깔끔한 모던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물론 이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사운드 폭이 커졌고 좀 극대화한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네? 좀 과하게 연주한 것도 있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쳐보면요. 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고 지금 이 클린 사운드를 들어보시게 되면 이 테일이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시그널 블렌더를 사용하지 않고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딜레이가 걸린 시그널 자체가 다시 딜레이가 걸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않은 사운드. 물론 그 사운드를 이용해서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을 하는 밴드들도 있지만 이렇게 시그널 블렌더를 사용을 해서 테일을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은총 씨 같은 경우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딜레이 타임 중간중간에 효과적으로 이 호라이즌의 플럭스 에코들이 딱딱 꽂히면서 굉장히 뭐랄까 풍성하고 네. 이 뭐랄까 그냥 현실에서 뭐랄까. 현실에서는 듣기 힘든 네. 뭔가 이 환상과 이 신비와 이 환상이 가득한 나라 여기는 롯데월드 약간 뭐랄까 환상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네. 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가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연하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음악이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뭐 무작정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네. 근데 이제 그럼으로써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가에 좀 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음악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앰비언트 친데 제가 처음에 이제 초반에 이제 저희가 들려드렸던 것 같은 경우는 되게 과하게 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효과적인 걸 좀 극단적으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만약 음악이 흘러간다면 음악이 흘러간다면 이 정도겠죠.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어떤 음악인지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기타가 어떻게 사운드를 잡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장르적으로 내가 어떻게 칠 건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실 오늘 그래서 이 톤에 제가 느껴지는 것은 그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어쨌든 간에 그 딜레이 그 종류들과 네. 이제 마지막 단에 오는 리버브의 공간감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 말은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이제 버물려지는 네네. 비빔밥 그 재료는 에코와 디지털 딜레이 그 뭐 오늘 뭐 그쵸, 그쵸. 보여드린 그대로 네. 에코와 디지털 딜레이 그리고 이게 사실 좀 많이 리버브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딜레이는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신 거여서 되는데 리버브가 좋지 않으면은 그 넓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메리스 머큐리 세븐처럼 굉장히 고해상도의 정말 레인지 넓은 리버브가 있어야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두 친구가 자신의 장기를 더 또렷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거는 이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네. 사실 오늘 리뷰에서는 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머큐리 세븐이 얼만큼 중요하고 좋은 페달인지를 사실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저의 개인적인 네네. 욕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리버브 사운드가 좀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으면 앰비언트 사운드 사실 그렇게 그쵸, 큰 그쵸. 효과가 나진 않는다. 왜냐하면 흉내낼 수 있는데 공간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리버브를 좀 좋은 페달을 선택하시는 거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앰비언트 사운드의 좀 핵심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저도 이제 포스트락 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저도 공간기 페달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저희는 이제 기타가 두 명인데 제 친구도 굉장히 공간기 페달을 많이 사용하는데 탭 템포가 기본적으로 달린 페달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보통 하냐면 디지털 딜레이 같은 경우는 박자에 맞춰서 4비트 혹은 8비트 이렇게 딱 찍어주게 되면 이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경우는 그거의 하프 정도로 밟아서 이 뭐랄까 조금 더 이제 끝에 가면 끝에 갈수록 점점 이렇게 사그라지고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자주 연출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탭을 밟을 때 무조건 이제 뭐랄까 당연히 이제 박자에 맞춰서 밟긴 하겠지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좋다 해가지고 딜레이 타임을 신경을 안 쓰고 이걸 막 만지기 시작하면 연주를 하는 베이시스트라든지 드러머, 보컬이 있는 밴드면 더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는 앱이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딜레이 칼큘레이터.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산기가 나옵니다. 비트에 맞춰서 여기 보면 숫자로 표시되는 딜레이 타임을 이 계산해주는 앱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현희 형님께서 또 마지막 또 팁 하나 주셨는데 혹시나 그럴까봐 또 말씀드리지만 얘 4분 음표했는데 얘 4분 음표하면 재미없겠죠.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얘는 4분 음표했는데 얘도 4분 음표하면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게 말이 좀 같은 말이면서 다른 말이 뭐냐면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도트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얘는 점팔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점팔분 음표를 한 거죠. 이 친구는 뭐 이제 그냥 정으로 떨어지게 뭐 4분 음표, 4분 음표, 8분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자꾸 어긋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만나고 끝에 가서 만나고 또 헤어졌다가 만나고 맞습니다. 헤어졌다가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재미있는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랑 은총 씨가 저는 이렇게 소소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팁들을 조금 전달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플레이어스 가이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